일단 엄마가 치즈케이크를 좋아한단 말이야. 바스크 치즈케이크. 그래서 맛있겠다. 맛있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거 만들 거야. 하교 도장에 안 가고 여기 제빵용품점에 괜찮지? 들른 가영 아니, 씨. 근데 많이 크진 무슨 않아. 일일까요? 저희 도장에 이번에 대회를 나가는데 이제 그 애기들한테 줄 선물 겸 엄마 생신이 대회 다음 날이라서 이제 그것도 준비하는 겸 엄마한테는 한 번도 제가 만들어 드린 적 없어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하러 왔어요. 미래의 제과 제빵인으로서 예리한 눈으로 제품 탐색 중인 가영 씨. 빠듯한 용돈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근데 좋았어. 가진 돈에 비해 살게 잔뜩 할인을 노려봐야죠. 500ml 1리터네. 오케이. 득템했다. 근데 사실 득템이라고 하긴 어렵긴 한데. 그날 밤 오랜만에 홈베이킹 트로피만큼이나 애지중지하는 살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제 작업실이 이제 된 거예요. 제 오븐이랑 저한테 이제 베이킹 하려면 필요한 뭐 준비물 같은 게 여기 다 있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네 방에 놔두든 알아서 하라고 해서. 비교적 재료가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운 치즈케이크. 크림치즈를 공기 없이 잘 푸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도와줄 게 없어. 언니들은 그냥 약간 심신의 안정? 털털해 보여도 알고 보면 입맛 까다로운 엄마.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엄마 디저트 진짜 좋아해요. 근데 맛없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맛없어, 너가 다 먹어.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고온에서 단시간에 살짝 탄 듯이 구워내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맞춰야 하기에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전쟁터가 된 주방을 언니들과 정리하며 잘 구워지길 기다립니다. 조심, 엄청 뜨거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탱글탱글 색깔이 조금 불균형하긴 한데 모양도 일정하고 예쁘게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엄마한테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주라는 약간 신의 계시? 신의 계시인 걸로.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냉동고에서 숙성시킨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려는 가영 씨. 그런데 아까의 모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뻤는데 모양. 엄마한테 이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생신 케이크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숨긴다고 닭가슴살이랑 막 고기 같은 거 얹어놨더니 얘네가 모양이 그대로 나버렸어요. 그래도 빨리 엄마가 오기 전에 숨겨야 되겠어요. 모양이 흐트러져 속상하지만 어차피 상온에서 녹여야 먹을 수 있는 케이크. 여기에 두면 엄마에게 들킬 염려 없이 해동될 테죠. 편지 쓰게요?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편지도 이제 써야죠.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꽤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엄마. 그럼에도 꼭 하지 못했던 말은 뭘까요? 경기 때 엄마한테 예민하게 한게 자꾸 생각이 나서 미안하다고 하고 챙겨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으로 썼어요. 특별 선물과 편지까지 준비 완료. 이걸 받았을 엄마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엄마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퇴근하자 동생들을 호출하는 가영 씨. 빨리 와. 내 방으로 와. 드디어 삼남의 합동작전 시작. 언제 신경전을 벌였냐는 듯 합이 척척 맞습니다.
미리 해동시켜둔 덕에 케이크도 마침 먹기 좋게 녹았는데요. 치즈 케이크 만들었어. 응. 엄마 치즈 케이크 제일 좋아해. 제 불 쓸 건데. 아 모임. 그래도 안 어울린다. 잘 어울리네. 아 이거 닭가슴살 올려놔가지고 찌뿌댄 거이. 누가 올려? 내가. 가자. 나가자. 가자. 기다려. 늘 사온 케이크로 생일을 치렀는데요. 이걸 보면 엄마가 좋아하겠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 축하합니다. 예. 내가 이거 만든다고 늦은 거라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케이크. 엄마 지금 살짝 지금 눈물 나올라 했다 지금. 감동. 항상 저 위주로 엄마 활동했는데 엄마 생일에는 엄마 마음껏 놀았으면 좋겠어. 나이스. 나이스. 축은 안 해도 되나? 좋아. 그래, 축하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엄마 하고 싶은 거 한대. 경기 시즌이랑 매번 겹쳐서 예민한 나라서 미안했고 나도 예민하게 굴지 않도록 조심할게. 근데 너무 다 안 챙겨줘. 너, 나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어.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아, 울어. 사랑합니다. 빨리 울어. 네. 한번 알아주세요. 노래. 네. 고마워. 고마워. 제일 고마워. 제일 고마워. 저기 얼마 들었을까? 1억. 야, 정우다 봐. 마음직스러운 케이크. 일단 외관은 합격입니다. 너를 볼까? 오, 결 괜찮아. 오, 결 괜찮아. 이거 진짜 잘 만들어. 이거를 먹으면. 지금 좀 얼려놔갖고 여기가 아이스크림처럼 되는데 이게 녹으면 이제 크림이거든요, 여기 다.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이번에 케이크 만드는 거 알아서 몰랐어. 이건 몰랐지. 티나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 갈등을 완전히 털어낸 모녀.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진짜. 내가 뭐 만들어달라면 잘 안 만들어주거든.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 오븐도 잘 사준 것 같고.